제가 지금 방금 촬영을 끝냈습니다. 부르마. 이상하게 저는 옛날에 재밌게 봤던 캐릭터들에 좀 애착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는 오는 건데.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거리하고 이 높낮이도 제가 잘 이렇게 촬영할 때 위치가 딱 정중앙에 되어야지 가장 좋은데 보기에도 좋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좀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찍다 보니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너 옆에서 누가 코칭해주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이 컨택.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엔 제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 채널에 코스프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여성입니다. 저는 일단 성별로는 여성이죠. 그런데 코스프레를 할 때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아이도 되고 할배도 되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저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 캐릭터를 하는 게 굉장히 쉽죠. 일단 꾸미기도 좀 수월하다고나 할까? 일단 메이크업도 그렇고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꾸미는 거 있죠. 연출하고 메이크업. 아니, 모르겠다. 여튼, 이렇게 치장하는 거. 거기에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도, 다양하고, 컬러풀하죠. 훨씬. 그리고, 이렇게 속눈썹도 붙이고, 이렇게 반짝이도 붙이고 해서, 이렇게 좀더 꾸미기가 좋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남자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덜컥 들 때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전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색할 거 아니까. 왜냐하면은 안 하던 거를 처음 할 때는 시도 이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내가 욕을 얻어먹는 건 아닐까? 아닐까? 욕을 얻어먹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부터 시작해서요. 잘 어울릴까도 그렇고 막상 했을 때또 쑥스러웠고 그때 그 처음에 그 복잡한 기분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함이 많았죠. 사진에도 그게 드러나고 영상에도 드러나고. 근데 이거를 여러 번 거치면서 나름 익숙해진다고 할까? 그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 남성 캐릭터의 그 성별 선택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그냥, 겉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면에서 화려하다고 끌리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캐릭터를 좋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달라요. 뭐랄까, 결과물도 확실히 차이가 있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수월하게 빨리 갑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성이지만 남성 캐릭터를 할 때, 그럴 때에 오는 어색함, 그런 것들로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여자가 남자 캐릭터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여자 캐릭터를 할 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변태라 그래. 오. 그렇게
따지면 남녀평등의 시대. 저도 남자 캐릭터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나도 변태?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하기 나름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문제를 삼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표현의 방법의 차이고, 개인의 취향이죠. 취향 존중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집에서 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 단바, 괜찮아? 이런 모토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편이죠. 그리고, 사진이든 영상이든, 이렇게 담아서 올려보고, 사람들이 좋으면 보고, 아님 말고, 클릭을 안 합니다. 별로면. 내가 그 캐릭터를 모르고, 별로 애정이 없다 그러면 뭐 클릭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뭐 그러는 것도 그런 짓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꾸역꾸역 찾아가서 하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없지, 대부분. 그냥 보고 재미로 느끼거나 그냥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에 보시는 영상들, 그 많은 영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행세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공개 석상이나 행사장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다못해 소규모의 촬영도 안 하죠. 귀찮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의 교류가 없는 저의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합니다. 근데 뭐랄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조회수가 별로인 것도 있고,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조회수가 빵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있죠. 아까도 얘기했었던 남자가 역할을 하는 데는 별 거부감은 그렇게 심할 정도로 느끼는 경우는 많이는 못 봤는데, 남자분이 여자 캐릭터를 하면 변태로 본다. 코스프레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나는 몰라요. 그거는 코스프레랑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엄밀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프레라는 것은 캐릭터 연출 놀이입니다. 단순한 여장 남장을 즐기는 것과는 저는 확실히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계선만 잘 지킨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떳떳하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쉬 하긴, 사투리 날 뻔했어요. 하거나 말거나,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문화는 즐거워야 됩니다. 누가? 내가 짱이야, 씨. 전 이렇게 말을 좀 대충대충 막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서없고, 모자란 점이 많지만, 그래도 그냥 가벼운 수다를 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절대 악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서로 존중을 해주는 선에서 예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코스프레를 할까요? 나도 모르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또 뵐게요. 곧.